금강산매경 제3품 시망보살이 길을 묻다. 태어남이 없다는 무생인데 어찌 이 생을 살아가라는 말씀이 옵니까? 부르부드루 1530 패널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서있던 패널입니다. 분명히 법을 구하는 자세 같기는 한데 법을 구하는 사람이 구함을 받는 사람보다 신분도 높아 보이는데 도대체 무엇을 저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일까? 겉절이 김치처럼 법을 구하러 다니던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던 장면입니다. 무생행품. 그때 시망보살이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금강산매경 설법이 삼계를 벗어나는 존재의 실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모아 합장하고 개송으로 여쭈었다. 여래께서 말씀하신 뜻은 세계 나로 살던 저희들이 모든 마음이 만드는 상으로 상노름하며 살던 삶을 벗어나 존재하는 일체의 중생들에게 모든 새로이 생기는 번뇌를 끝내게 하셨습니다. 세계 나의 결박을 끊고 공의 나와 공의 나의 작용이 일어나는 공의 세상 속에 나를 알면 그 공의 나가 있음을 아는 그 자리가 바로 태어남 생겨남 자체가 없었던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라 하셨는데 어찌 세계 나가 생겨나지 않았다면 생겨남 태어남 자체가 없던 것이었음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시망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태어남 생겨남 자체가 없던 것이라는 나의 가르침은 그 내가 가르친 법도 본래는 발생한 적이 없는 것이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의식의 흐름은 태어남 생겨남 일어남 발생한 자체가 없던 것이었으면서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의식의 흐름마저 없던 것은 아니기에 그리하여 태어남 생겨남 자체가 없던 것이었다는 것을 얻게 되는 놈이 따로 있다면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놈도 곧 허망한 놈이 되고 마는 것이니라. 시망보살이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태어남 생겨난 자체가 없던 것이었다는 것을 얻은 것도 곧 허망한 것이라 한다면 얻을 것도 없고 그러한 경지마저도 없어야 허망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니라. 왜냐하면 태어남 생겨남 자체가 없었던 것이었다는 것은 얻는 것이 아니지만 얻는 주체가 없어서 없다고 한 것이지 공의 나로 공의 세상에서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갖게 되었다는 것이니라. 얻을 것이 있고 그러한 경지도 있다면 이것이 바로 태어남 생겨남 자체가 있던 것이 되는데 태어난 몸 생겨난 놈이 어떤 것을 얻었다라는 것이나 어떤 것을 얻게 되는 법이 있다 던지한다면 그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니라. 시망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아무런 태어남 생겨남이 없는 경지도 없고 세계 내 마음이 아닌 마음이기에 허망한 것이 아닌 것이라 하시오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런 태어남 생겨남이 없는 경지도 없고 세계 내 마음이 아닌 무생심이란 마음이라는 것이 형태나 단락이 없는 것이어서 마치 불의 바탕이 비록 나무 속에 있지만 그것은 공의 특성이 색의 특성으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속성이므로 중생들의 말로 하자니 단지 이름만 있을 뿐이요
본질은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니라.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 그 이름을 빌려서 그 이름으로 삼았지만 이름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니라. 마음도 그러하여서 그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니 마음이 이러한 것인 줄 알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세계 내 마음이 아닌 마음, 즉 무생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중생들이 알고 있는 그 마음의 바탕과 모습은 또한 아마륵이라고 하는 과일과 같아서 본래 스스로 생긴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따라서 생긴 것도 아니며 어떤 것과 함께 더불어 생긴 것도 아니고 어떤 원인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생김이 없는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그 중생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새로운 연과 옛날 연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것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니라. 연이 만들어지고 조건이 성숙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만 그 일이 생긴 것은 아니며 연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지지만 소멸하는 것도 아니니 이 세계 내 마음이 아닌 마음, 즉 무생심은 숨고 드러나지 않아 상 자체가 없는 것이니라. 세계 내 마음이 아닌 마음, 즉 무생심의 근본적인 이치는 정멸하여 어디 딱히 딱 집어서 장소라고 할 수 없는 장소에 있으며 머무르는 것도 나오기를 대기하고 있던 장소도 볼 수 없나니 그것은 바로 결정성의 성격 때문이니라. 인연이 만들어지고 조건이 성숙되면 공의 존재에서 색의 존재로 어떤 것이 결정될지는 이 결정성의 성격은 인연이 만들어지고 조건이 성숙되면 공의 존재에서 색의 존재로 어떤 것이 결정되어지는 이 결정성의 성격은 우리가 아는 마음과 동일한 것도 다른 것도 아니며 그 마음은 아주 없어지는 것도 늘 있는 것도 아니며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나오는 것도 아니요 생기는 것도 아니요 소멸하는 것도 아니니라. 그 실상의 마음인 무생심은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는 시커먼 중생들의 네 가지의 맞다 그르다 라는 자기들 논리를 떠나서 말의 길이 끊어진 곳에 있느니라. 무생심의 속성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 어떻게 생겨남과 생겨나지 않음, 그러한 실상의 경지에 있음과 그러한 실상의 경지에 없음을 말할 것인가. 만일 마음에 어둠이 있느니 머뭄이 있느니 또 그 이치를 보느니 하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궁극지와 반야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영원히 어둠의 미망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니라. 마음의 속성을 확정적으로 구별하여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본바탕이 이와 같은 줄을 알아서 부처의 마음, 열애장의 마음, 그 속성도 또한 이와 같이 없다가 생겨남도 없고 멈추어 있다가 작동이 행해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시망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마음은 본래 여여해서 생겨남이 없기에 행해짐도 없다면 어떤 벌어지는 일도 생겨날 일도 없을 것이며 어떤 일이 생겨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것이니 생겨난 일도 없으니 나는 아무 한 일도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빈 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깬다는 무생행이 되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대는 생겼지만 어떤 생긴 일도 없는 이치로 세계 내 마음이 아닌 마음, 즉 무생심을 이제 증득했다는 말이냐? 시망보살이 아뢰었다. 아니옵니다. 왜냐하면 만일 빈 호두인 줄 알면서 호두를 깨는 그 무생심의 행동이라면 그 행위의 의도와 성품 그리고 행위의 형상 자체가 모두 공하고 적적한 것이어서 그 공의 나의 모든 것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며 얻을 수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며 말도 없고 해설도 없으며 아는 것도 없고 모습도 없으며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것일진데 어떻게 제가 감히 증득한다고 하겠습니까?
만일 공에 나가 하는 무생심에 그 마음을 깨달음이 얻는 것이라 한다면 시커먼 중생들의 입과 혀 위에서 시비와 쟁론이 되고 마는 것이니 다툴 것도 없고 논의할 것도 없는 것이 빈 호두인 줄 알면서 호두를 깨는 그 무생심의 행동이 되기 때문이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는 말이냐? 시망보살의 아들이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바탕 속에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며 깨달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으며 분별할 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색의 나의 계산머리로 이런저런 분별이 없는 속에서 실상세계의 청정한 바탕의 합이라는 것이니 공의 나의 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바탕은 아무것도 혼합되어 있지 않고 말도 설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며 모르는 것도 아니니 모든 존재하는 법이 일어남의 이치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존재하는 법이 일어남의 이치는 있는 곳을 볼 수 없으며 결정을 짓고 확정을 짓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누가 얻느니 누구는 얻지 못하느니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그대가 말한 것처럼 일체의 마음의 행위는 어떤 형상도 갖출 수 없는 것이며 공하고 적한 것이기에 체, 상, 용의 그 체라는 것은 생겨날 수가 없는 무생이며 모든 법은 오직 인식됨에 있다라는 가르침으로 보더라도 각기 중생들이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렇다고 믿고 있는 그 가지가지의 인식이 생겨남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과 눈의 감각은 다 공하고 정멸한 것이며 그렇다고 믿고 있기에 그렇게 인식함도 공적하여 그 인식의 발생됨도 사실은 발생이 된 것이 아닌 본래 움직임이 없던 부동의 상인데 안으로 좋다 싫다 모르겠다라는 삼수가 없으니 그 세 가지 인식으로 받아들임이 모두 정멸해지게 되며 귀, 코, 혀, 몸, 마음 그리고 모든 의식의 발동이 그러하고 태어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생 동안 끊임없이 태어나게 했던 윤회의 주범인 내가 있다고 믿는 말라식과 그 윤회의 재료를 모두 저장하고 있다가 제공하는 아뢰야식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두 그 본질은 정멸한 마음이며 따로 생겨나기는 하지만 생겨남이 없는 마음이니라. 만일 색의 나가 아닌 정멸한 마음을 일으키겠다고 한다거나 공의 나의 생함이 없는 마음을 일으키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생함이 있는 행함이요 생함이 없는 행함이 아니며 안으로 삼수, 삼행, 삼계를 일으키는 것이니라. 만일 이미 일어난 마음을 정멸하게 하여 허공처럼 어떤 계산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게 하면 마음은 항상 정멸해져서 공덕도 없고 작용도 없으며 정멸의 모습도 증득하지 않고 그렇다고 증득함이 없는데도 머무르지 않게 되느니라. 모든 곳에 머무름이 없게 되어 일체 내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 그렇게 보고 있는 모든 상이 가상현실과 같은 실제로는 없는 무상임을 알게 되면 삼수와 삼행과 삼계가 없어져서 모두 정멸해져서 청정하고 머무름도 없어지고 삼매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좌선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며 생함도 없고 행함도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니라. 시망보살이 여쭈었다. 선은 능히 움직임을 거두어서 가지가지의 헛개비와 어지러움을 안정시키거늘 어찌하여 선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선은 곧 좌선을 해야겠다, 행선을 해야겠다, 참선에 들어야겠다 라는 마음의 움직임이 수반이 되니 움직이지도 않고
선도 행함이 아닌 것을 어떤 것도 생겨남이 없는 선이라고 하느니라. 선의 근본 바탕은 생함이 없는 것이기는 하나 참선을 해야겠다, 좌선을 해야겠다 라는 선의 상마저도 떠나야 하는 것이요.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없는 것이니 선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움직임마저도 떠나야 하는 것이니라. 만일 선의 자성이 움직임도 고요함도 없는 줄 안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무생을 얻고 무생반야도 또한 의지하거나 머물지 않아야 마음 역시 움직이지 않나니 이러한 지혜 때문에 색의 나도 아닌 공의 나도 아닌 무생의 반야바라밀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니라. 인후 구망. 희망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도 생겨남이 없는 반야지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므로 어디에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머물 곳이 없으며 어떤 처소에 머무르겠다라는 마음도 없습니다. 머뭄도 없고 마음도 없으며 마음이 생함도 머무름도 없고 이와 같이 머무는 마음이면 바로 태어남, 생겨남이 없는 마치 허공과 같은 머무름입니다. 세존이시여, 태어남, 생겨남이 없는 마치 허공과 같은 머무름이라는 것은 헤아려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생각할 수 없는데 어찌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시망보살은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있는 일이라 찬탄하면서 개송으로 여쭈었다. 큰 지혜 원만하신 세존께서 생김없는 법을 널리 말씀하시네. 일찍이 듣지 못한 말을 듣게 하시니 아직 설하지 아니한 법이제 말씀하시네. 마치 깨끗한 감로수가 때때로 한번 나타나듯이 만나기도 어렵고 헤아리기도 어려운데 듣는 건 역시 힘없이 어려워라. 위 없이 좋은 복전이요 최상의 미묘한 약이어서 널리 중생을 건지시려고 이 제사 말씀을 펼치셨네. 그때 대중들은 모두 부처님의 이러한 설법을 듣고 모두 색의 내 마음이 아닌 마음 무생심, 그리고 공의 내 마음도 아닌 마음 무생심, 그 생겨남이 없으면서도 생겨나는 무생의 이치와 무생의 반야를 얻게 되었다. 공이 나와 색의 나를 통해서 무생심을 공부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정말 금생의 모든 깨달음을 얻으셔 심중 소구 소망 가슴속에 품고 계시고 구하고 바라시는 일들이 성취될 수 있는 커다란 동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